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입니다. 오늘은 양초 클레이로 포켓몬의 파이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꼬리에 불을 붙여 사용하는 파이리 양초, 재미있게 만들어 볼까요? 노란색과 빨간색 양초 클레이를 섞어서 주황색을 만들어 주세요. 꼬리 부분에만 심지를 넣어 만들어 볼게요. 양초 클레이로 심지를 잘 감싸고 꼬리 부분과 연결된 몸통까지 잘 만들어 주세요. 꼬리는 위로 세워 불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양초 클레이가 찐득하게 손에 묻어나기 때문에 모양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모양을 다듬어 보자고요. 노란색 양초 클레이를 길게 밀어 배 아랫부분으로 붙여주세요. 다리를 뭉쳐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팔을 뭉쳐 붙여 주세요. 이제 머리를 만들어 볼까요? 입부분은 조금 튀어나오고 눈부분은 살짝 들어간 모양이 되게 머리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도구로 입을 나눠주세요. 양초 클레이가 도구에 묻기 때문에 휴지로 도구를 닦아가면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콧구멍도 콕콕 찍어주세요. 초록색으로 삼각형 모양의 눈동자를 만들고 검은색과 흰색 클레이를 위로 붙여줄 거예요. 검은색은 손에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물티슈로 손을 닦아낸 다음 작업을 해주세요. 만든 눈을 얼굴에 붙여주세요. 하얀색 양초 클레이를 눈 위로 작게 뭉쳐 붙여주세요. 이제 몸 위로 머리를 붙여주세요. 파이리 양초 완성! 꼬리에 불을 붙여보았어요. 불을 꺼볼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재미있는 만들기 해보세요. 그럼 안녕!